안녕하세요. 범준TV의 구범준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짝 미쳐있는 이유는 시험기간입니다. 시험기간. 그래서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야, 우리 시험 며칠 남았냐, 그지? 시험 11일? 아무튼 뭐 얘네랑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예. 1층에서 바로 엘리베이터 눌렀다고? 빨리요. 급이 없다. 나와. 얘네한테 마스크 안 줬어.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왜? 아, 어머니 아버지 보시고. 어머니 보시고. 나 보라. 나 보라.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 칠해서 얘. 올리지 마. 이거 하지 마. 알았어. 이거 광고 연구사님. 내거 먹어도 돼? 맛있어? 안녕하세요. 아, 네가 니네들이 어떻게 공부를 범준TV 맨날 나오는 이소민입니다. 안 나올 거죠 이거? 나 푹 치워있어. 맛있겠지. 나 먹을래. 내 얼굴 가려있어. 야, 그리고 나 그 밀상피치 한 몸이야 항상. 항상 맞아. 저 팀 뭐 탈락이야. 좀 내 편할 것 같아. 등짝 등에도 있어. 아, 저 학교에서 입거든요. 야, 괜찮네. 야, 디자인 이쁘다. 나도 살래. 나 저 탈락. 나 진짜 편할 것 같아. 이거 원래 직원분들이 입으시는 건데 나 졌어. 아, 진짜? 나 이거 입고 공부하고 있어. 진짜. 아, 그래. 그거 입고 공부하면 돼. 공부 진짜 힘들겠다. 잘돼. 능률 2배 이러면. 나 이거 먹으면 되니까. 근데 너네 공부할 마음은 없니? 할 마음 있어. 밀당 TP. 뭐 밀당 TP? 밀당 뭐? 방금 닦았어. 아니 포크 없다고 소민아. 아, 너 진짜 아끼는데 이거. 너 손으로 퍼먹을 거야? 문제는 솔직히 저희 샀잖아. 뭐야 이거? 아니 진짜. 저 키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밀탕 PT ASMR. 너무 예쁘죠? 이거 마음 5천 원인데 16,000원인데 내가 실성해가지고 고등학생처럼 찍어봐. 오케이. 오, 진짜 괜찮았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손에 밀탕 PT. 이거 내가 끝에 미를 어떻게 해? 쪽팔려. 안 돼. 안 돼. 쪽팔린다. 집에 왔고요. 도저히 얘네랑은 공부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저희 밀당 PT. 일단 PT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게 사실 제일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할 건데 이게 제가 학교가 바뀌면서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한 게 영어 교과가 교과서를 쓰지를 않아요. 네. 교과서가 있긴 한데 교과서를 쓰지 않고 학습지로 수업을 나가고 거기서도 시험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밀당 PT는 뭡니까? 저를 알고 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 주다 보니까 그 영어 학습지를 제가 다 찍어봤어요. 선생님이 그거에 맞게 단어랑 문제 또 따로 제작해서 뭐 저한테 수업을 진행시켜 줍니다. 솔직히 이거 좀 놀랐어. 그냥 따로 그냥 수업이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나만의 레벨을 아예 만들어서 그냥 에디터를 해서 그냥 그 맞춤 정장 마냥 진짜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준 것처럼 해버리니까 학교에 나오는 거 그대로 나오고. 왜냐면 선생님 그 뭐 프린트를 보셨으니까 시험 70점 맞기 진짜 가능하겠는데요? 이거 약간 내 은인이야 지금. 아무튼 자 풀어봅시다. 저희 학교 문제가 굉장히 쉬운 편이거든요. 아씨 틀렸다. 왜? 그죠. 쉽지만 틀릴 수 있죠. 예, 뭐 사람이 실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아, 또. 어, 왔다. 아, 또 이제 저번 밀당 PT와 같이 5단 노트를 작성을 하라고 하시네요. 5단 노트를 작성하면서, 문제가 어렵거나 좀 틀렸다면은 바로바로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어 난이도가 낮지만은 더 심화해서 알려줘요. 낮은 영어 실력을 좀 더 심화해서 알려주니까 평균 또래들보다 더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또 심화를 해주시거든. 솔직히 아 이거는 선생님만 진짜 못합니다. 나 돈 주고 이거 하라 해도 못해. 자,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밀당 PT와 함께 공부를 해봤는데 확실히 예 거의 흡사 법률TV 공식 스폰서답게 완벽하게 저를 지원해주시는 모습이고요. 모든 공부가 그렇겠지만은 밀당 PT는 더욱더 특별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냥 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학교 영어 교과서 선생님이 내는 문제지 그런 거 다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줍니다. 그러니까 밀당 PT죠. 아무튼 간에 밀당 PT 진짜 제 첫 광고이고 또 제가 공부를 솔직히 말했으면 영어는 낮거든요. 영어를 놨어요. 놨어. 맞는데도 다시 잡고 이어나가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는 자신감도 갖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다들 밀당 PT 구독하십시오. 밀당 PT 초대꿀!